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제발. 자, 안녕하세요. 드레이크입니다. 요즘 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크롭컷. 크롭컷 셀프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제가 크롭컷에 대한 영상을 좀 업로드하고 나서부터 샵에 와서 크롭컷으로 헤어컷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연락도 받아보면은 크롭컷을 잘랐는데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, 제품을 어떻게 발라야 되냐, 오늘 저 드레이크가 어떻게 스타일링하고 제품은 어떤 식으로 발라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지금은 머리를 감고 왔어요. 아, 안 감은 것 같네? 머리를 감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털어주고요. 진짜 근데 크롭컷은 스타일링이 별거 없어요. 뭐 가르마를 따로 나눌 필요도 없고, 뭐 슬립백처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리면 끝이에요. 내리면 끝인데 그냥 막 내리면은 밋밋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볼륨감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.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잖아요. 드라이기로 머리를 털면서 말려주세요. 이쪽으로 살짝 모으면서. 아, 여기서 잠깐 팁. 이 생머리인 분들은 머리가 좀 뜨는 경우도 있어요. 뜨는 분들은 이제 핸드 드라이로 해서 머리를 누르시면서 드라이를 하시면 더 좋아요. 근데 하지만 곱슬이신 분들은 머리가 뭐 뜨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막 말려줘도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자, 이렇게 머리를 말려놨어요. 제품을 발라서 스타일링 해야 되는데 뭐 광 나는 포마드든 광이 안 나는 포마드든 상관없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 안 나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광 안 나는 제품으로 발라볼게요. 제품은 이제 이 제품이죠. 뷰티 유튜버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요만큼 덜어주세요. 제품 요만큼 뭔가 이상해. 그래서 이것도 더신 다음에 손에 도포를 해주세요. 손에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얗게 묻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털면서 바르세요. 털면서 포마드처럼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고 털면서 바르세요. 보이시죠? 털면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컬 같은 걸 넣고 싶으면 이 손을 모아서 약간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뭉치뭉치 모아서 스타일링을 해주시거나.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모양으로 넣었을 때랑 뭉쳤을 때랑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제품 바르고 이렇게 내리면은 너무 밋밋해. 아무것도 없어요. 인형뽑기 잡는 손 같은 이걸로 넣어볼게요. 볼륨이 다 잡히는 게 아니고 볼륨이 부분 잡히기 때문에 더 느낌이 있는 거죠. 손가락으로 넣어서 스타일링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꼬아서 하는 스타일링도 보여드릴게요. 꼬아서 했을 때 스타일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. 약간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은 느낌이 자체가 달라요. 아까 이제 손을 모아서 했었을 때는 약간 볼륨이 잡히는 건데 이거는 볼륨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뭉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이제 보통 크롭컷 할 때 빗은 사용하지 않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빗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링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뭐 빗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. 이거는 저는 곱슬이가 가능한 거죠. 개인적으로 할 때 약간 이런 꼬는 느낌으로 많이 하고 살짝만 넣어줘요. 그래서 오늘 셀프 크롭컷 스타일링 영상은 이렇게 찍었고,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, 제품을 바르실 때 포마드처럼 이렇게 막 바르는 게 아니고 덜어서 털면서 바르세요. 털면서 바르면서 스타일링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손 모양으로 잡는 겁니다. 자, 어떠세요? 참 쉽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롭컷 헤어 스타일링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슬릭백이라든지 사이드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의 그런 드라이를 필요로 한데, 왜냐면은 누르고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크롭컷 자체는 그냥 내리면서 털어 말린 다음에 제품도 털면서 바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
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세요. 털면서 바르시고, 털면서 바르세요. 털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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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면서 바르세요. 두방.